네네네. 부의 주얼차선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여기 이제 태그? 태그를 달면서 이제 그뭐 패스트 레인이라든가 이런 걸좀 태그를 달면서 제가 강의 부의 주얼차선 인문학 강의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서 놓친 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건데 예전에 여러 번 말했지만은 골목길 카페 하나가 스토리를 가지려면 15년이 걸린다 평균. 그래서 사람들은 한 5년 해보고 아유 잘안 되네, 10년 해보고 잘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15년이 걸린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가 되겠다고 입시미술을 시작하고 나서 약 17년째 되는 해에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기 시작한 지가 2006년부터였으니까 6, 7, 8, 9, 10, 11, 12, 또 1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4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컨셉을 떠올리는데 17년. 그걸 갈고 닦고 여기까지 이 화천대유 화양연화까지 오는데 또 1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카페 하나 자기 확실한 망하지 않은 확실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가게 하나, 식당 하나도 마케팅 연구자들이 가면 15년이 걸린다. 그 스토리텔링에. 그래서 정말 긴 호흡으로 그 유일성,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탁월한 창의성이 없다면 15년의 꾸준한 부동성, 지조와 신념,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5년. 그 이야기를 영상에서 제가 빼뜨렸다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영상에서 빼뜨린 이야기가 일부에서 빼뜨린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창신동에서 창신동이라는 걸 외우자고요. 그러니까 부추일단 부의 주얼차선 첫 번째가 창생인간데 그 인류를 위한 가치 같은 건데 그 거기에다 창의성 그다음에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거, 에코시스템,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계, 생태적인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다수가 후원을 하고 또 부자가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수와 다수 그러니까 크라우드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크라우드 대중, 다수 대중 피플이 피플 또는 그러니까 다수 대중이 돈을 모으면 그게 큰 돈이 되거든요. 몇십억이 되거든요. 50억 명이 1원씩만 쓰면 50억이 되니까요. 그 다수의 대중은 큰 부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의에서. 같이 움직여요. 큰 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수를 움직이는 것하고 같아요. 그 어떤 그 감동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건데. 그래서 영원성을 획득한 해야만이 결국에는 그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가는 거고 그 유니크하고 독특함 이거를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큰 부자, 적당한 부자 말고 큰 부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부자들은 창생인가라는 그 사람의 그뭐 그냥 착한 거 에다가 신독한가 이제 그 사람의 영원성, 몰입 능력 이런 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부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그 물려주고 갑니다.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가는 게그 진짜 큰 부자예요. 그게 이제 2단인데, 자, 그림이라는 것이, 지금 순수회화 그림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 시진핑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할 때, 서울대 수공장이 김병종 교수의 그림을 선물을 했더니
중국에서 전시 중이던 김병준 교수 그림이 다 팔렸더라. 그 이야기 제가 한적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윈이 어떤 그림을 샀다, 빌 게이츠가 어떤 그림을 샀다, 워렌 버핏이 무슨 그림을 샀다, 전 세계적인 갑부가 어떤 그림을 샀다 했을 때왜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살까요? 그 사람의 그림을. 바스키아의 그림을 누가 샀어요? 영향력 있는 부자가. 여기서 영향력 있는 부자라는 것은 인격까지 갖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 있는 부자가. 그럼 다 따라서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좀 동급이 되고자 하는 명품백 따라 하는 거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뭘 원하는 거냐면, 자기 영혼성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인 인격을 갖춘 부자들과 우리 아미고님들을 제가 연결을 시켜줄 거라 그랬잖아요. 뭘로? 제 그림으로 연결을 시켜드린다고요. 자, 그 사람들이 제 그림을 갖기 원할 것이고, 곧 갖게 될 것이고, 인격을 갖춘 큰 부자들이. 인격과 영혼성을 갖춘 큰 부자들이. 그리고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이제 또 그림이 전달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동질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즉, 부추 3단, 창신동 부추 3단에서 3단, 부동인가. 부자의 동지, 부자 동지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부자 동지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인가? 그게 부동인가예요. 그것이 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격을 갖춘 큰 부자들, 인격과 영혼성을 갖춘 큰 부자들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제 그림으로. 그래서 제 그림이 바로 그 동화줄이 되는 거예요. 동화줄. 그 소나리의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사람들은 썩은 동화줄 잡은 것이고, 썩은 동화줄. 자, 이게 이제 제가 좀 보충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써니. 네.